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안 들어본 분은 이곳에 거의 없을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죠.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마른 뼈가 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바늘을 꽂아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전도될 것 같지 않은 소망 없는 그 불신자의 영혼을 마른 뼈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른 뼈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예, 정말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마른 뼈는 지금의 우리 한국의 삶의 현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가, 교육이, 정치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망 없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끝났어? 이미 죽었어? 이미 무덤이야? 이미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 다시 한번 이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좀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무덤 같은 나의 영적인 죽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마른 뼈가 사실 내 모습이 아니야. 내 영혼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나의 영적인 이 죽음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여러분 이 외침이 내 영혼을 향해, 내 삶을 향해,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돼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마른 뼈야! 자, 저보다 여러분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른 뼈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 중에 전도할 영혼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병든 자녀를 위해서 외칠 수도 있고, 정말로 내 사업장, 무너진 사업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른 뼈야, 다시 한번 마른 뼈야,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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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이 에스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읽어보면서 이야, 주님 나도 에스겔처럼 마른 뼈 같은 절망과 소망 없는 그 모든 현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정말 이 모든 나라를,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장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많은 죄의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하던 죄,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던 여러분 삶의 습관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절망적인 삶은 심판이 점점 가중되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여러분 BC 586년 바로 전에 활동하면서 마지막 외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맨 위에 파란 글씨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BC 586년경.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오늘 완전히 망하여 마른 뼈가 되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너희를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른 뼈야 살아나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음성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동시에 아니 어떻게 에스겔은 이렇게 쓰임 받고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까, 이 비결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무너진 것을 에스겔처럼 다시 세우고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시는 에스겔이 되십시다. 자,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여러분 사업이, 나를 통해 영혼이, 나를 통해 여러분 교회가, 나를 통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비전을 꿈꾸며 정말 나도 그런 일꾼 되기 원하신다고 인정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이런 축복의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대로 다시 세우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이 임하시고 그 신으로 여러분 그를 이끌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아무나를 통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마른 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에스겔이 나오죠. 아, 죽은 것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직장도 가정도 마른 뼈 같은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 수준이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고, 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주의 신이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 어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도 그분에게 이끌림 받으면 놀라운 이런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주의 나를 권능으로 이끄사 무너지고 메마른 뼈를 보게 하심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신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의 성신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행하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에스겔처럼 뜨거운 관계를 가져서 주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성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뜨거운 관계를 주님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에스겔에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의 신으로 그를 이끄시사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여러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 그냥 막연하게 주님 이런 복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이 임하기까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갖고 열망하고 사모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신이 나를 이끄셔서 어느 순간에 에스겔처럼 여러분 나를 통하여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환상이 놀라운 비전이 놀라운 하나님 꿈에 현실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권능이 임하고 신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신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 은혜를 열망하며 나가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놀라운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 임하게 될 것이니 오늘 우리들도 이런 환상과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에스겔처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뭐 다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무너진 뼈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켰느냐 거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보수하셨다.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도저히 스스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른 뼈가 무엇이냐? 마른 뼈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른 뼈.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마른 뼈. 오늘 여러분 그 마른 뼈를 찾으면서 주여 이 마른 뼈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른 뼈들이 뭐하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일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다시 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생기 넘쳤던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떠난 사람처럼 가시와 엉겅퀴와 고통과 저주와 눈물의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기로 들어가서 여러분 무덤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지금도 이 마른 뼈가 되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떠남으로 무덤이 들어가고 마른 뼈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마른 뼈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고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들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 살리라.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좋아요. 불신자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하지만, 아니, 직장이라는 게 생명도 없고, 예? 그런데 어떻게 직장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요 여러분
내 목소리는 못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이 풍랑을 향해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풍랑을 향해 주님이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움직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여러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이미 죽어서 여러분 살도 없고 썩어서 뼈도 다 흩어졌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뼈에게 무슨 말씀이 든다고 이건 여러분 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주님은 말씀이 들어가서 살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5절부터 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뭐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흩어졌던 것이 잘못되게 꼬이고 여러분 정말 무너졌던 것이 다시 질서 있게 정 위치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줄이 덮이고 이거는 사람에게서 뼈가 들어맞고 여러분 그 다음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순서라면 우리 사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살리시고 예, 엉키고 뒤집박죽 되어서 뭔가 잘못 가고 있고 뭔가 여러분 망하기 직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업도 그 여러분 인생도 그 육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정위치로 돌아가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 그들을 다시 살리고요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사람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그들에게 어떻게 살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어떻게 신앙을 갖게 하느냐 마른 뼈 같은 그들입니다 무덤에 있는 그들입니다 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아론의 지팡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지팡이가 되기까지는 이미 뿌리도 죽고 싹도 안 나고 이제 모든 생명의 기능이 죽어든 마른 여러분 뼈 같은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도 피고 꽃도 피고요 살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른 뼈 같은 그런 여러분 지팡이 같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싹이 난 사람들 거기서 이제 싹만 날 게 아니라 꽃도 피고요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 보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말로 마른 뼈인 죽은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로써 산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와서 듣게 할 때, 여러분 저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땐 뼈가 맞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을 때 힘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가족이 덮이고, 예? 정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예, 자, 이제 마른 뼈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마른 뼈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마른 뼈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예, 예, 직장이 마른 뼈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마른 뼈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마른 뼈처럼, 도무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직장아, 나의 사업아, 나의 영혼아, 나의 건강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은 다시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마른 뼈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더니 마른 뼈가 되고 무덤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포로기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고 그들을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이든 건강이든 모든 현장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남으로 마른 뼈가 됐던 인생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울려 퍼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예, 여러분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았던 예수계를 보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살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요, 내가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고 뭐 했죠? 대언했어요. 대언이라는 건 대신하여 말한 거예요. 그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명자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대언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식, 일하심의 방식은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고 직접 보여주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들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을 그대로 전달하여 대언하며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를 통해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뭡니까?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그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러셨지. 누구를 통해서? 예,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렇게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런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 주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무너진 건강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자 우리 예, 7절을 읽었으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말씀을 통해 계속 주님이 여러분 뼈만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도 맞고 혀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이고 예, 이게 일어난 거죠?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무슨 생기를 넣을 힘이 있어요? 단지 그는 순종할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그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소생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마른 뼈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른 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세상으로 볼 때 마른 뼈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마른 뼈여도 괜찮다. 너희의 삶이 마른 뼈가 되고 너희의 정말 영혼이 마른 뼈가 되고 너희의 삶에 정말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모습이 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소생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른 뼈만으로 왜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마른 뼈였습니까? 내 가정이 마른 뼈였습니까? 내 사업이 여러분 무덤과 같은 마른 뼈였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에스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무덤도 이 마른 뼈도 주님은 능력의 군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쓰임받을 주님의 조건이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순종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는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놀랍게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것을 살리셨고 다시 세웠어요. 모세 보세요. 아우 나는 못 간다고 거절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순종해서 갔을 때 모세를 통해 큰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역사를 여러분 행하셨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에스겔 같은 순종자를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하여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그 순종자가 에스겔 같은 순종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무덤 같고 절망이 너무 충만할지라도 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요. 예,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몇 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은비 치료 받을 때 그랬잖아요. 난 믿음도 안 믿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안 생기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병원 가기는 싫고 예,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너무 절망하게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만 보여달라고. 난 믿음 없으니까 이번엔 난 믿음 실패한 겁니다. 나 이번에 내 믿음으로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달라고. 나 믿음 없다고. 목사지만 믿음 없다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믿음 없다는 거 고백한 것뿐이에요. 나 목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한다는 소망도 믿음도 없어요라고 믿음 없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마른 뼈 같은 나,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내가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믿음 없는 내게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눈물의 감동을 주시고 예, 회복시켜갖고 지금 은비가 이렇게 정상으로 병원 그때 후로 안 다니고 이렇게 잘 컸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이 예, 마른 뼈 같고 내 신앙이 무덤에 있는 절망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서 아,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경건이 부족하고 내가 대단한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오늘 이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예, 다시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고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은 예,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요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겉으로 볼 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지금도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살아있지만 온전히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므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의 마지막은 말씀을 통해 다 거의 다 살리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은 생기를 주어서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다 사는 것 같아요. 예? 다 사는 것 같아. 근데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예. 오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고 성가대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산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기가 없는 죽어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고 한 것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창조에 주님의 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생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에, 또 여러분 정말로 무너진 그 마른 뼈 같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힘줄과 가죽까지 덮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주여 생기가 안 들어가요. 주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말씀 듣고 훈련 다 받았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은요 놀랍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포할 뿐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말씀 듣고 이해는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오니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해도 이해를 하고 맞고 인정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힘이 안 들어가니 그가 주님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선포할 뿐인데요, 주님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말을 통해 말씀을 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깨달았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말씀 들을 때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신이, 성령님이 예, 임하도록, 예, 말씀 들으면 몸이 갖춰집니다. 그러나 이거로 다 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들어가야 참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무너진 것이, 죽은 것이 다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에스겔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보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살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 살리시는 비밀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마른 뼈고 무덤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그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 여러분 그냥 힘으로 두고 안 된다고 발만 들고 인간의 머리와 수단을 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 사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하심으로, 이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예,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주님 나도 그렇게 쓰임 받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도 꾸면서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마른 뼈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마른 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도록 나를 통해 말씀을 주게 하시고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대원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를 에스겔처럼 만들어가서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